여러분들이 만약 수족관이나 동물원을 가봤다면 한 번쯤 고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한 고래 울음소리 때문에 한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때는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였죠. 당시 미국과 일본은 서로 대립하던 시기로 미국은 혹시 모를 일본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바다 밑에 수중 마이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군 잠수함에는 수중 마이크를 통해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울려 퍼졌는데 일본군이 급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를 통해 깊은 해저 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고래의 울음소리였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마치 바다가 인간에게 울리는 최후의 경보음 같았다고 하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과는 다르게 사실 이 소리는 고래들끼리 그냥 대화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수다 떠는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구 생물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대왕고래의 울음소리는 무려 188dB를 가졌는데요. 향유고래는 그보다 더 큰 230dB이라고 해요. 이는 비행기 소리가 120dB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몸집이 큰 만큼 시끄러운 고래는 소리를 이용하여 수다도 떨고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래는 도대체 소리로 뭐가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는 것일까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잘 찾아다니는 박쥐와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나가는 저주파를 사용하여 고래 친구의 위치나 바닷속의 지형, 먹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소리가 고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바닷속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는 클릭이라는 울음소리로 까까까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고래의 울음소리는 클릭 말고도 휘파람과 펄스호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고래들이 수다 떨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 소리는 마치 비명소리나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 고래는 짝을 찾을 때도 소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클수록 큰 몸집을 갖고 있고 크기가 클수록 짝짓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암컷 고래는 큰 소리를 내는 수컷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들과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신기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과 대화를 못하는 것처럼 태평양 고래와 남극해 고래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래끼리도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는 고래들에게도 사람처럼 사투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이어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신기한 것은 고래는 서로 맞춰갈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대 연구진이 2010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큰 돌고래와 가이아나 돌고래는 서로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데요. 같은 곳에 살아 자주 마주치게 되면 대화하기 위해 서로 소리를 다른 방법으로 낸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람과 비슷한 것 같네요. 하지만 최근 고래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청력 손상을 입은 고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석유나 천연가스를 찾을 때 쓰는 강력한 소리를 내는 공기대포는 고래의 청각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 소리로 인해 대화 소리가 묻히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화물선의 엔진 소음이나 잠수함의 음파탐지기 등 바다가 너무 시끄러워 고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고래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고래에게 조용한 바다를 선물하고 싶네요.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